아나운서 박은영이고요. 2007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벌써 9년 차 직장인이 됐어요. 박과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01학번 그리고 2005년에 무용과를 졸업을 했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졸업생이자 또 학생이기도 합니다. 아나운서가 된 것도 운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제가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어떤 특강을 갔는데 그때 오신 분이 김주아 아나운서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여성 오피니언 리더로서 김주아 아나운서는 MBC의 간판이었고 이화 출신의 아주 멋진 선배였고 여대생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은 정말 그런 롤 모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뉴스에서 보던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했었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KBS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분이 황수경 아나운서였어요. 저는 황수경 아나운서를 보는 순간 아 지금부터 나의 롤모델은 KBS의 황수경 아나운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입사에서도 가장 많이 제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황수경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으로 제가 아나운서가 되는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저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라디오 DJ로서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무직으로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일, 그 다음에 재미를 위한 창조적인 일 뭐 이런 것 그렇게 생각하면 지루하지 않고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매력이고 그래서 약간 방송을 선배들이 마약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방송이 가진 매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힘든 점을 꼽자면 체력으로 힘든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또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필요해요. 어쨌든 저희가 배우나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TV에 보여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기르고 또 자기관리를 위해서 운동은 정말 꾸준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송이라는 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체력도 소모가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내면도 소모하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가고 연차가 쌓여질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을 채우는 것 그리고 어떤 다른 아나운서가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전문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2015년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 진학을 했고 지금 서양미술사를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에는 여가 시간에 그냥 쉬기 위해서 방송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재미 속에서 또 의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재미를 위한 아나운서로서 뭐 예능을 하는 아나운서 이런 이미지였다면 앞으로는 좀 의미 있는 그 어떤 꼭 그게 지식이 아니더라도 보면서 뭔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쭉 오랫동안 진행하는 게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